라이노 6 들어오면서 레이트레이스드나 랜덤뷰에 보시면은 그래소퍼 지오메트리가 표현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래소퍼에서는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커스텀 프리뷰하고 컬러 스와치를 사용하죠. 커스텀 프리뷰하고 컬러 스와치입니다. 그리고 컬러 스와치 스펠링이 조금 이상해요. 컬러 스와치 스펠링이요. 그래서 여기 지오메트리에다가 G를 넣고 M에다가는 여기 컬러 스와치를 보통 넣는 게 일반적이죠.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는 요게 미리보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도 미리보기를 꺼주시면은 네, 이렇게 지오메트리 색상이 표현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M이 그냥 색상이 아니라 보면 메테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노 6에 보시면 메테리얼 탭 있죠. 여기에 재질을 하나 갖고 오고 그 재질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만약에 비어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기 커스텀 프리뷰의 M에 우클릭을 하셔도 여기 Set1 Material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라이노6의 Material 스텝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Material을 하나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시고 Import from Material Library에서 제가 Ceramics에 있는 여기 Blue Glaze를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재질이 임포트가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M을 우클릭하시면 Set1 Material에서 저희가 임포트한 재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클리어 밸류로 비워주신 다음에요. M에다가 이제 메테리얼을 넣어볼 텐데 여기 어떤 입력 파라미터를 받는지 잘 모르실 때는 얘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Extract Parameter라고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ivide Curve든 뭐 어떤 명령이든 간에 이렇게 우클릭해서 Extract Parameter를 하시면 거기에 어떤 파라미터를 받는지 컴포넌트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갖고 와보니까 얘는 Material이라고 되어 있네요. Material. Ctrl Alt 클릭으로 보니까 Param 스텝에 있는 예, 쉐이더 컴포넌트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우클릭하고 똑같이 합니다. Set1 Material에서 우리가 임포트했던 재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안 뜨겠죠. 얘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얘를 굳이 베이크하지 않더라도 여기 렌더링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오메트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소퍼에서 바로바로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이거 좀 오류가 있는지 이렇게 표현되네요. 진짜 오류가 있네요. 이 오류는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다시 렌더뷰 갔다 오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소프 창을 잠시 최소화시켜 두고요. 최소화시킨 창은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라이노에서 제가 렌더 쪽 렌더링 스텝에서 설정 바꾸는 거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 설정 만져가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소프에서 굳이 베이크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커스텀 프리뷰와 여기 메테리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메테리얼은 여기 라이노에서 메테리얼 이쪽에 재질을 갖고 오셔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번 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